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0월 월말 경마 금요 경마였는데요.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회원님들 어떠셨습니까? 나름 맛있게 잘 먹고 왔죠. 제주 초반에 1경주와 2경주를 아주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치는 거 하나도 없이 오리지널 두놈땡땡으로 1경주에 2번 용감무쌍, 6번 역대강자, 뭐딴 놈들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리지널 단통으로 3.4배짜리 단통, 또 제주 2경주도 5번 로한, 3번 금수강산, 이것도 딴 놈들이 바람이 많이 불었죠. 하지만 5번, 3번 두놈 땡땡 단통 4.1배 나왔습니다. 자, 1, 2경주를 이렇게 가뿐하게 먹고 다음 제주 4경주에 중배당이 하나 왔죠. 인기 대가리가 2번마 보라매였습니다. 인기 1위 대가리를 완전히 꺾어내고 달러박스로 3번 백호전사를 놓고 8번 달빛 영웅 27.5배, 거기에 5번 용담천하가 3복승이 붙어들어오면서 3복승도 20.5배가 나왔죠. 오늘 뭐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 분위기였는데요. 다음 제주 5경주였어요. 메인 승부였죠. 메인 승부. 아주 짭짤하게 들어왔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이게 인기 대가리가 뭐 1번 푸른날, 10번 청룡퀸,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위 갔었는데,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 바로 6번마 노을질주였죠. 노을질주. 아쉽게 쌍머리는 못 쳐가지고 복승식 13.7배였는데 짭짤한 중배당으로 달러박스 메인 승부 성공을 했고, 쌍승은 뭐 34배가 나왔죠. 바로 연타로 이어지는 부산 A급 승부였습니다. 1번마 신한 갬블, 발주가 불안하고 인기 1위가 불안하다. 어제 제가 징검다리 방송에서 달러박스에다가 아나짜리 완짱으로 중배당 갖다 때린다 그랬죠. 1번마 신한 갬블이 아니고 4번 퀸 오브 조이하고 2번 런 투킹이었습니다. 쌍복식 4번, 2번 완짱.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보낼 때한 20배 나왔어요. 야, 겁나 떨어지더라고, 배당이. 그러더니 마감 배당이 8.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쌍복, 삼복, 삼창까지 싹 아도를 쳤는데, 이런 느낌이 뭐, 심의가 들어가더니 1, 2위가 강착이 돼갖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완짱은 뭐 어차피 한방 먹은 건 먹은 건데, 삼창승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따, 열받대요. 그죠? 아무튼, 부산 4경주 A급 승부도 한방 지져 먹었고, 바로 다음 부산 5경주였습니다. 요것도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인기 대가리가 6번 베스트 챔프, 뭐 4번 스타데로, 이런 마필들이 팔렸는데, 조철의 쌍복 대가리. 바로 8번마 라이즈 더 스론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10번마 퍼블리스 비터 53.9배. 53.9배. 기가 막힌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특히 요 부산 5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 회원님들한테도 쌍승식을 좀 강조를 해드렸죠. 쌍복이라고 붙여갖고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쌍승식으로 놀 많이들 사셨을 건데, 53.9배. 다음 또
부산이 또 줄적중 분위기로 갔죠. 5경주에 이어서 6경주도 인기 1위가 10번마 마가리따였어요. 마가리따. 마가리따. 하지만 우리는 쌍복 대가리는 8번마 다모아였죠. 그래서 8번, 10번 역상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도 11.1배. 자, 4경주, 5경주, 6경주에 이어서 부산 7경주도 메인승부였죠. 7경주는 기가 막힌 상한가로 또한방 시열이 조졌습니다. 10번마 바쿠스가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있다. 바로 5번마 밀크데이죠. 야, 이게 세 번째 쫓아가다가 네 번째 드디어 잡은 거예요. 4번 퍼플스타하고 10번 바쿠스하고 초반에 뭐 2.5배 대길이로 뚫려 있었죠. 딱 당근형만 뚫려 있었어요. 딴거안 팔렸어. 그게 제가 10번도 대가리가 아니고 4번 퍼플스타도 대가리가 아니다. 노리는 놈이다. 바로 5번만 밀크데이. 기가 막히게 쌍 대가리까지 오면서 5번, 10번 메인 한 방, 상한가 한 방도 시원하게 조졌죠. 29.7배짜리 멋지게 완장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야, 오늘 완장도 그렇고 뭐 완장도 이 메인 승부, A급 승부 전부 완장으로 잘 꽂았는데 이 꼬랑지가 삼쌍을 붙여 먹었어야 되는데 삼쌍이 좀, 야, 열받대요. 아무튼 오늘 거의 뭐 싹쓸이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또 오늘 기분 좋은 거 빨리 잊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과천 2, 4, 5, 9, 11, 제주는 1, 4, 6. 그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4경주, 5경주, 9경주. 그다음에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잠시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어제도, 하루 전에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해주셔서 상당히 운영자가 좀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래요.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요 영상 보시는 즉시 영상 보고 나서 저녁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또 월정 회원님들, 새로운 월정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 월정액 월 12회 20만 원, 반값밖에 안 되죠. 하루에 3만 원인데 거의 반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달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기준이 아니고 12회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금토일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월초, 월중, 월말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12회를 보내드리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아무튼 요 영상 끝나면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요즘에 구독이 좀 정체 상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이제 2만 명 가야죠. 1만 명 넘고 11,000명 넘고 했는데 빨리 2만 명 가야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1경주 출발해야죠.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마필들, 2세 루키원이죠.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이 7번마 자이언트 포스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안 팔리는 요놈을 놓고 제가 때린다. 안 팔리는 요놈을 찾아야 되죠. 이게
자, 오늘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달러 박스 승부죠?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요번 경주는요, 예측권 10장 승부인데요. 이 7번마 자이언트 포스입니다. 잿더리가 타고 있는데, 오늘, 뭐, 김옥성이가 어쩌고, 김용근이가 어쩌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돌아다녔죠. 자, 이런 얘기는요, 평일날 하는 겁니다, 평일날. 얘네들이 뭐 잘렸건 어쨌건 우리하고 오늘 경마하는 거하고 우리가 돈 따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시간에 한 말이라도 더 공부하는 게더 좋습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평일날 좀 하기로 하고. 자, 7번마 자이언트 포스는 직전 경주 편성이 아주 약했어요. 원더풀 파티, 뭐, 이 암말 편성, 아주 약한 편성에서, 최적 전개로, 때깔이가 왜 이러냐, 이거. 네, 최적 전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편성이라도 이게 대가리 팔리는 건 아니죠. 자, 이게 혈통이 라온 시리즈 혈통입니다. 머스킨맨. 라온 시리즈 혈통이라서 좀 기대감이 커가지고 조금 더 팔리는 것 같은데, 7번마 라온 자이언트 포스가 대가리가 팔리고요. 거기에 백길이죠. 만만찮게 얘가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어요. 3번 큐피드 미르. 얘가 대가리로 팔리든 7번 자이언트 포스가 팔리든 이 3번 큐피드 미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대가리 깔수 있죠. 그런데 물론 직전 경기 얘는 나름대로 편성이 좀 세기는 했습니다. 라운드 판타. 우리가 한구라 때려 먹은 경주죠. 하지만 직전 경주 뭐 바닥에서 착수는 4착이지만 별로 의미 없는 4착이었다. 그 얘가 또 대가리 껍덕껍덕 됩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인기 1, 2위.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큐피드 미르하고 7번 자이언트 포스하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승부는 당연히 요두 놈을 때려 잡으러 갈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뭐, 3번 큐피드 미르, 7번 자이언트 포스, 현장에서 뭐 요거 두 방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한 마리 딱 마음에 걸리는 아나짜리 한 놈까지 해서 세 방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3번, 7번 대끼리 마법은 깰 놈이 있기 때문에 대끼리 마법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오늘 첫 승부니만큼 여러분들의 지갑을 채우면서 오늘 토요 경마 자금을 마련하는 경주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예, 오늘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9경주라고 그랬죠? 이제 중간에 3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마필들 접전인데, 자, 인기 대가리가 10번마 매니샤크가 대가리가 팔리죠. 자,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듯이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선행을 가서도 끝걸음을 담보를 하지를 못하겠다. 거기다 외곽 게이트에 이 매니피 새끼라고 매니피 새끼 중에 이제 끝물인가요? 그다지 눈에 띄는 마필들이 이제 별로 안 나옵니다. 나머지 매니피 새끼들 마지막 새끼들이 범현이가 7월 달에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인기 2위, 4위 이러고 팔리는데 요번에는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불안한 인기 1이다. 결론은 그렇죠. 불안한 인기 1이다. 끝걸음도 그렇고 앞에 가기도 그렇고 상태는 괜찮아요.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이유는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할수 없이 등 떠밀려 대가리가 팔리는 거다.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요경주 역시도 예측권 10장인데요. 예측권 10장 때리는 승부. 자, 10번마 매니샤크.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 대가리 불안하다. 자, 요번 경주는요. 마체는 좀 왜소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10번마 매니샤크 적금도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준비 상태 좋은 마필 한 놈. 조교도 잘 해놓고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이고 바로 직전 경주에 방구를 낀 놈이다. 방귀 낀 놈이다. 직전 경주.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직전 경주에 슬그머니 걸음을 한번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에 갖다 때리는 겁니다. 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매니샤크가 들어오면 본전만 하는 거고, 매니샤크가 들어오면, 요거 한 방이죠, 또. 조철의 주특기 달러박스에 하나짜리 멋진 중배당 막건으로 요것도 한구라 조철이 좀 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첫 번째 메인 상한가 같이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대연타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200이고요. 암말 편성이죠. 암말 편성인데, 뭐 그다지 센 놈들이 별로 없어요. 요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고, 그 대가리를 놓고 조철이 노리는 또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한 마리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갖다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자, 바로 3번마 하트 시그널입니다. 하트 시그널. 김태훈이 뭐 마필 기승 기회가 좀 적어서 그렇지. 그래도 자기가 탄 말에 대해서 인기마에 기승을 하면 인기마에 그만큼까지는 해내는 기수입니다. 요번 경주도 23조에서 김태훈이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줬어요. 직전 경주에 행운바람에 이어서 선입전개로 잘 타고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복승식 4.2배짜리 대깨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한방 찍어 먹었죠. 하지만 이런 대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4.2배. 이런 건 황금 배당이에요. 대끼리.
이런 것도 찍어 먹기 승부가 분명히 되는 승부입니다. 힘을 어떻게 주냐 따른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야, 네 배짜리가 이김이 무슨 승부냐. 그런 양반들은 좀더 잃어보셔야 되고. 이런 배당이 싫으면 차라리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남들이 여기다가 예측권 10장, 20장 때려갖고 먹는 거 보면 배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마하면 못 따요. 이런 경주는, 야, 그래, 니네는 이런 걸로 먹어라. 나는 배당으로 먹을란다. 해서 담배 하나 피고 쉴래. 이런 게 경마 갬블러죠. 그죠? 갑자기 뭐 배당이 직전 경주 4.2배가 보이니까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린 거고. 자, 3번만 하트 시그널. 믿고 때려도 되겠다. 편성이 워낙 약편성에 잘 만났어요. 그러면,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오경주가. 오경주가 오늘,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뭐, 얄짤없이 예측권 20장이죠. 그냥 상한가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상한가. 대가리를 놓고요. 3번 하트 시그널을 놓고, 야, 이 지금 10번마 찰나질 줄 아는 마필. 신영철이가 기승을 한 찰나질주가 대길이에요. 죄송합니다. 댓글 캐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뭐냐, 이 사전 인기도를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얘가 대길이가 맞나? 근데 복귀한 것도 다시 보고, PDF도 다시 한번 봤어요. 얘가 왜 대길이를 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직전에 별로 그다지 인상적인 걸음도 아니었고, 인기 4위까지 앵간히 팔리긴 했어요. 이때 주행심사도 뭐 그렇게 특출나게 의미 있는 주행심사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렇게 팔리는 애들은 뭔가 이유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서 겁나무는 경마 못하죠. 그럼 3번, 10번 때려야지 그러면. 그러나 제가 볼때 10번마 찰나질주는 과인기다. 그러면 대길이 팔리는 놈이 과인기로 불안해 보이는데 한번 찍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마 하트 시그널을 놓고 요거 한방 예측권 20장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는데 요놈이 직전 경주 덜 갔다 안 갔다 탐색했다고 어떤 표현으로 가든지 여러분이 편하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점잖게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를 펼쳤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철의 눈가리에 여지없이 걸리죠 이런 거는. 자, 3번을 놓고 하트 시그널을 놓고 여기다가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한번 야물게 한방 때려가지고 뭐 배당이 조금 바람이 더불것 같은데요. 조철의 메인 한방은 항상 바람이 더 불죠. 오늘 그 5번, 10번 메인 한방 보십시오. 이게 20배짜리가 어떻게 8.6배가 나옵니까? 아, 나참 지진났습니다. 제 주위 동료 예상가들 별로 그 후배들 같이 이렇게 예상하는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5번 놓고 때린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배당이 많이 빨아졌더라고. 자, 아무튼. 자, 3번 하트 시그널을 놓고 이번에는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메인 승부. 오랜만에 찍어 먹기 메인 승부 들어가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꼭 함께 하십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메인은 후반 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자, 국산 4군이고요. 1200 단거리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주인데 4군 편성 중에는 조금 약편성이에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벤츠한테 메인 승부인데 이미 터져 있다. 이미 터져 있다. 그 빨갱이들 싹 꺾고 간다는 의미는 뭐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이런 걸 싹 꺾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기 1, 2, 3위가 다 불안해야 돼. 그죠? 자, 보면요. 자, 오늘 구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가자. 조철 하면 벤츠고 벤츠 하면 조철이죠. 마판에서. 자, 예측권 20장.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2번 나올 영웅, 3번 컴플리트 포스, 거기에 5번 히어로 사랑. 히어로 사랑이 인기 1위. 나올 영웅이 인기 2위. 컴플리트 포스가 인기 3위. 아, 요거죠.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 마필들이 보면 2번 나올 영웅, 3번 컴플리트 포스, 5번 히어로 사랑, 거기에 10번 라운더 위켄드, 뭐 이런 마필들이에요. 자, 그런데 1200이에요. 1200m. 그 얘네들이 다 선행만데 선행 양보하려고 여기 출전했겠습니까? 4군 대가리 상금이 3,3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기 대가리가 5번 히어로 사랑, 인기 2위가 2번 나올 영웅, 인기 3위가 3번 컴플리트 포스, 10번 라운더 위켄드는 좀 비율 팔리지만 요놈도 선행마. 2번, 3번, 5번, 10번.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터져 있다. 이건 터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인기 1, 2, 3위가 전부 선행 가야 되는 놈이고, 전부 안쪽에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나갈 텐데, 1200이에요. 이거는 딱 걸린 거죠, 우리한테. 꼭 앞에서 비빌 놈들, 니그들은 비벼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이거는 조지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선입정계, 취입정계 하는 한 마리를 골라놨기 때문에 인기 1, 2, 3위가 2번, 3번, 5번 니기들끼리 치고받고 한번 난타전으로 싸워보구라. 우리는 대가리 하나 놓고 갈 놈이 있다. 참고 따라갈 선취입 정리할 마필이 하나 숨어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후반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세 번째 메인 구경주도 따끈따끈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구라 선사를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는 마지막 11경주예요. 자, 쉽게 마무리하고 가자고요. 그래야 일요일 경마 또 피곤하지 않게 시작을 하니까. 어려운 경주 막 대가리 쓰다가 삑사리 나무는 토요일 날 마무리 기분 더럽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우리 찍어 먹고 가야 돼. 2번 마 업타운 위즈 대가리입니다. 2번 마 업타운 위즈 직전 경주에 선행 잘 가서 끝에 가서 따였죠. 2번 마 업타운 위즈 요번에 인게이트 2점을 안고 원더풀 슬레이 월드레이서
월드레스한테 좀 따였는데 직전 경주 1800 그 전 경주는 농림부 장담배 계속 강편성에서 싸워왔어요. 이게 승군한 다음에 5군에서 4군에서 연승 때리고 올라와갖고 장담배 씩씩하게 나갔는데 물 먹었죠. 직전 경주는 선행 나갔다가 용근이가 직선에서 따였는데 요번에 장초열이가 얘하고 싸울 놈들이 외곽에 다 밀려있어요. 선행마들이. 그래서 2번마 업타운 위즈 요놈은 대가리다. 괜히 이거저거 다른 거 신경 쓰고 뒤뒤 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두 번째 마지막 11경주가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2번마 업타운 위즈를 놓고 아 제가 이걸 화면을 안 해놨군요. 자 11경주는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자 2번마 업타운 위즈를 놓고요. 불안한 인기마필들 이거는 막권을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싹 정리를 해야 먹을 콩이 있죠. 불안한 인기마들 두 마리가 딱 걸려있는데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릴 수도 있는 마필들이고 자, 두 마리를 완전히 꺾어내면 충분히 때리고 바치기로 먹을 콩이 있다. 이것도 대끼리 이렇게 만만치 않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업타운 위즈를 놓고 불안한 인기만 싹 정리하고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갖다 마무리할 테니까 마지막 11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할 테니까 조철과 함께 11경주도 좋은 결과 조철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1경주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다 했고요. 이제 제주경마가 1경주, 4경주, 6경주예요. 제주 1경주, 4경주, 6경주.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인데요. 자 다시 한번 중간에 부탁 말씀 문자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이 영상 끝나면 밤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입금하시고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의 0. 자 쉽게 갑니다. 3번마 명품 명장 능범시 모습만 보면 오늘도 그 우리가 몇 경주였죠? 제주 제가 1경주 2경주 이런 거 그냥 오리지널 받치기 없이 단통 두 번 연장 때렸는데 능력이 있는 말은요 제주말들은 60kg를 달아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당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 능력 파악을 잘해야 돼요. 괜히 그래서 딴 데다가 헛손질하면 하느라고 딴 놈들이 많이 팔리잖아. 그죠? 그런 거 그냥 단통으로 때려 먹어야 돼. 자 이것도 뭐 데뷔전에서 신마가 뛰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어차피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굳이 예상을 틀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조철의 생각이 항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소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주행 심사를 소연이가 받았어요. 아주 뭐 꼭 눌러잡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이었다. 여유 있는 걸음이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면은 입만 아프다. 3번만 명품 명장. 뭐 당연히 명품은 명장 손에서 나오겠죠. 루비통이 그렇고 샤넬이 그렇고 디오르가 그렇고 명품은 명장이 만드는 거다. 그죠? 명품 명장. 이름이 뭐 근사한데요. 자, 자연철 마방에. 자, 요것도 뭐 한 4군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명품 명장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경주인데요. 자, 1번마 885가 직전 경주에 다 와서 아쉽게 따였죠. 선행 땅 때려가지고 버티기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좀 잡혔던 놈이고요. 4번마 행운대통도 올라오다 말았어요. 착순권에 아쉬운 요것도 3착이었고 바로 옆에 5번마 황금대도 부담 중량만 지금 이빠이 늘어나 있습니다. 58kg예요. 빨리 승부하고 올라가야죠. 괜히 질질 빼고 잡고 그러니까 핸디캐퍼들이 부담 중량 많이 올려놨어요. 요것도 승부를 해야 되는 놈이고. 자, 9번마 마마골드가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했죠. 자,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던 마필인데요. 뭐 한 대여섯 배 나온 것 같은데. 자, 김홍건이 믿을만한 기수고. 자, 이거 다 살 수 없죠. 제가 볼 때 딱 두 방 정도로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마 명품 명장을 놓고요. 앵간이 팔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찍어먹기 완장으로 들어가고 한 마리만 딱 받쳐가지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요거는 해결이 날 것 같다. 두 방이면 승부가 되죠.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일경주 적중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력 한 방으로 꽂아줘야 돈이 되기 때문에 주력 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물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 개인데요. 제주 메인 4경주와 6경주죠. 먼저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달러박스 배당놀이는 승부입니다. 인기마들이 요것도 부담이 뭐 60kg부터 51kg까지 있습니다. 요런 거 조철한테 따박따박 걸리죠. 오늘도 우리 금요경마에서 제주경마 연타로 제가 2, 3, 1, 2, 4, 5, 6이었나요? 뭐 아무튼 연타로 제주경마 싹쓸이를 했는데 요번 경주도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아마도 이게 인기 대가리는 7번 초고수가 팔릴 것 같아요. 7번 초고수. 초고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마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세예요. 5군에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는데 바로 입상을 했어요. 기본기 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도 또 그만큼 팔리고 그만큼 떼요. 1착, 2착, 3착 좀 하락세로 들어왔는데 기승기수를 바꿨습니다. 원유일이로. 물론 뭐 이성민이보다는 낫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7번마 초고수 직전 경주가 이빠이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도 별로 좋지 않다. 얘는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을 때 성적이 좋았다.
요 1번 게이트에 있었고, 2번 게이트에 있었고, 4번 게이트에 있었어요. 9번 게이트에서는 외곽으로 밀렸어. 그죠? 야, 요번 경주 대가리 팔리지만 코스도 별로 마음에 들질 않고, 아무튼. 자, 그래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초고수가 아니고, 또 조철의 달러박스,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메인. 뭐, 얄짤없이 또 한방 가야죠. 주력으로 한방 꽂으면 상한가죠, 그냥. 받치기로 마저도 짭짤한 환수가 보장이 되는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 달러박스에 붙이는 완짱. 7번 초고수는 와봐야 받치기 막건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구라 때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처죠. 제주 6경주, 오랜만에 대상 경주를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았습니다.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사복낙조 핸디캡. 매년 이맘때쯤이면 열리는 대상 경주인데요.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세월 빠르고. 이 사복낙조 경주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아요. 자, 그래서 요번 경주도 제가 딱 요거 두 방,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 한번 가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자, 이 오라스타가 직전 경주 오랜만에 2착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직전 경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삼쌍승으로 3, 7, 8 주력 7, 3, 8 방어. 전화를 거시려면 대상이 7, 3, 8 자식, 아이폰을 쓰다 보면 꼭이 쉴이라는 놈이 이렇게 전화를 걸까요? 방해를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 경주예요. 자, 오라스타가 오랜만에 공백 이변하고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인다. 3번 유성진주의 잠재력 높다. 3번, 7번, 8번 주력. 딱 삼쌍승으로 문자 두방 보냈어요. 음성 예상도 마찬가지고. 짭짤한 배당으로 삼쌍승 때 한 열몇 배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5번마 오라스타는 직전 경주 좀 열이 좀 받았겠죠. 자존심도 상하고. 대가리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연승가도에 불을 붙일 마필이에요. 뭐 64kg, 얘가 언제는 뭐 64kg 안 달았습니까? 그죠? 아직 4세요, 4세. 이참 오라스타 대단한 말인데, 뭐 말값 해야죠. 5억짜리 말이 5억이지. 그죠? 이제 시한말로 나가기 전까지 열심히 벌어야 되는 마필인데, 5번 오라스타.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거는 딱두 방인데, 요것도.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대 가자. 좋습니다. 자, 오픈 1400으로 열리는 사복낙조. 사복낙조 특별경주. 대가리 상금이 뭐 3천만 원입니다. 자, 오라스타를 놓고요. 뭐 수사대부터 해서 새벽바람, 오라드림, 원당봉, 미래왕제, 청룡스타, 뭐 팔리는 마필들은 매번 똑같죠. 하지만 제주경마는 그때그때마다 이 부담 중량이 달라지고 입상도 다 바뀝니다.
그때그때 승부 의지를 잘 읽어내야 되고. 자, 특히 이번 경주의 또 키포인트는 8번 마 원당봉입니다.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서울의 원평 시리즈 마필 마주입니다. 원평 시리즈는 나중 얘기고 원래 원당봉으로 더 유명하신 마주님이죠. 저기 제주도의 새와꽃 승마장 조철이 제주도에 있을 때 자주 애용을 했던 새와꽃 승마장 뭐 이 목장 겸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마주님이십니다. 조철하고도 말 타고 섭지코지까지 몇 번 갔다 왔다 그랬죠.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 그렇다고 제가 전화드려서 아 원당봉 이번에 어떻답니까 뭐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할 놈이 아니죠. 조철은 조철의 힘으로도 합니다.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다. 그게 조철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자, 제주 육경주 말이 필요 없이 5번 마 오라스타를 놓고요. 딱 두 방이면 정리가 되겠다. 요거 한 방에 키포인트죠. 자, 요거 한 방 예측권 20장. 요거는 거의 메이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시원하게 한걸 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육경주까지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과천 2, 4, 5, 9, 11, 제주 1, 4,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5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주 부산하고 제주 금요경마 그런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따박따박 잘 먹고 왔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도 삘 받은 김에 쭉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